네이버. 오늘 뭐 0.64. 이 네이버도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요. 과거에 상승을 했던, 지난 기간에 상승했던 부분에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, 그러니까 바닥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상승했다가 낙폭이 커지면요.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. 기간 조정은 상당 구간 좀 필요한데요.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러면 대략 낙폭한 다음에 한두달 정도의 어떤 횡보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. 그 이유는 일단 가격이 싸졌다라는 메리트도 생기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위에서 산 매물들의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. 즉 조금 높게 사신 분들이 아, 이 종목 좀뭐안 가는구나, 지겹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 때는 보통 지겨워하면서 매물들을 좀 출회를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. 그래서 항상 이 공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주가에는 일정 부분 상승했다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받아서 저점을 만들면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등은 시간 조정이라는 가격 조정의 이후 시간 조정이라는 것을 거쳐야 그 시간만큼 조정이 길었던 만큼 또 상승폭도 커진다라고 보고요. 오늘 같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락갭이 나온 장세에서 버티고 있는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업종이고 또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이런 가격대에선 장기적으로 좀 보고 투자에 여유를 갖고 좀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. 저는 네이버에 대한 의견 이렇게 드려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그동안 많이 고점에 비해서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종목은 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